2019년 10월 24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다는 점 알려드렸었죠? 자, 그러면 이제 정경심 조국 수사. 앞으로 남은 일정, 과정, 어떻게 되는지 그거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정경심 교수를 구속하면서 검찰이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밝힌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지금까지 나왔던 것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내용인데 매우 자세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WFM이라고 원래 영어 교육 전문 업체인데 이것이 2차전지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죠. 그런데 이 2차전지 부문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각종 호재성 공시를 하게 되는데 이 공시를 하기 직전에 정경심 교수가 돈을 6억 원을 들여서 이 주식을 삽니다. 장외에서 삽니다. 장외에서. 왜냐하면 이거는 상장이 돼 있는 그 주식인데도 이걸 장외에서 삽니다. 그살 시점이 언제냐면 작년 1월입니다.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현직 민정수석 비서관일 때이 주식을 샀는데 이 주식이 당시에 주식시장에서는 주당 7,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주주한테 주당 5,000원씩 삽니다. 그러면 주당 2,000원씩 할인해서 산 셈이 돼버리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바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샀다. 정경심 교수 측은 아니다. 그건 공개된 정보다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샀다. 그래서 자본시장법 위반이고 더군다나 샀는데 또이 정경심 교수가 지출한 6억 원이 그게 자기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동생 것으로 그렇게 해서 차명으로 샀는데 그 주식이 보통은 왜그 전자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식은 지난 8월 달에 압수수색 당시에 정경심 교수의 동생 정모 상무가 있습니다. 보나미 시스템 상무인데 이 사람 집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현물 주식으로 발견이 됐어요. 종이 쪽지 같은 거 아시죠? 그걸로 발견이 된 겁니다. 12만 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5천 원 곱하기 12만 주니까 6억 원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주식 시장에서 샀으면 7천 원입니다. 그러면은 8억 4천만 원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억 4천만 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얻은 셈이 돼버렸는데 이 부당이득이 결국은 이제 정경심 교수의 그 어떤 범죄 수익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더군다나 또 차명으로 해서 자기 동생 집에 현물 주식으로 숨겨놨으니까 범죄 수익 은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경심 교수의 11가지 범죄 혐의에 보면 범죄 수익 은닉법 위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하고 별개로 이제 그 부분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드러난 게 있습니다. 이 6억 원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가 조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은행 계좌에서 정경심 교수 쪽으로 넘어가서 그게 지불이 됐다는 겁니다. 그 중에 몇억 원인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6억 원의 일부가 정경심, 조국 계좌에서 정경심 계좌로 부부간의 계좌를 그쪽으로 가서 그것이 이제 정경심 교수 동생 것으로 넘어간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조국 장관 계좌인데 실질적으로 이 계좌를 정경심 교수가 관리할 수가 있고 아니면 조국 전 장관이 자기 계좌고 실제 관리도 자기가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자기 계좌, 이름이 자기니까 자기 계좌죠. 근데 관리를 만약에 본인이 했다면 거기서 돈의 몇억 원이 자기 부인한테 넘어가는 계좌 이체를 하는 그걸 본인이 몰랐을 리가 없죠. 본인이 했거나 아니면 뭐저 부인이 했더라도 본인이 알았을 수밖에 없죠. 자기가 관리하는 계좌라면.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그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다는 사실 자체를 조국 그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이 알았다면 그러면 이게 뇌물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억 4천만 원어치의 뇌물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이거야말로 딱 구속감이죠. 그러면 뭐 부인이 구속됐다고 해서 남편을 구속 안 시킨다. 뭐 그런 철칙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관행이 그렇지만
옛날에 이철이 장영자 사건 보셨죠? 단군일의 최대 엄사기 사건이라는 그때 이철이 장영자 부부를 같이 구속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뇌물 혐의가 확인이 된다고 하면 조국 전 장관도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거기로 넘어갔는데 조국 계좌에서 정경심 계좌로 넘어갔는데 그것을 정경심 교수가 원래부터 관리하던 계좌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럴 경우에는 그게 넘어갔을 당시에는 조국 전 장관이 몰랐지만 나중에는 알았을 가능성이 그것도 아주 크죠. 왜 그러냐면 자기가 관리를 안 하더라도 자기 계좌 아닙니까? 그럼 요새는 또 가끔 보면 계좌 이체가 그렇게 발생을 하면 그건 신청을 해놓으면은 자기 휴대전화로 그 내용이 공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 은행 계좌에서 수억 원이 왔다 갔다 했으면 즉각은 모르더라도 그 며칠 후에는 반드시 알게 된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조국 전 장관이 이 부분을 어떻게 피해갈지 그것도 궁금한 내용입니다. 아마 소환 조사를 받으면 이 부분에 관해서 검찰이 질문을 할 것이고 그 질문 내용에 따라서 그동안에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얘기 뭐 보나마나 정경심 교수는 남편은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몰랐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검찰이 어느 정도 신뢰를 줄 것인가.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가 워낙 검찰에서 다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마 다시 한번 들여다볼 텐데 이런 부분은 정경심 교수의 동생 그 정모 상무 이 사람의 진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기네 집에 12만 주를 감춰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 12만 주의 돈의 출처가 어디라는 것을 그 정모 상무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나하고 그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변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로부터 아마 진술을 확보하면 조국 전 장관이 자기 계좌에서 하여튼 6억 원 중에 일부가 빠져나가서 그 돈을 WFM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데 이용했느냐 이용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알았느냐 이 부분을 추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거에 관한 진술도 확보할 수는 있을 것이다. 여튼 거기에 조국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달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기간은 일단 오늘 새벽에 구속이 됐기 때문에 20일간 확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구속 수사할 기간을 달라 영장실질심사라는 게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열흘간 1차 기한이 도래하고 열흘 뒤에 다시 열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일이면 11월 12일입니다. 11월 12일까지 정경심 교수를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에서 데리고 조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나서 12월 12일 이전에 뭐 11일이나 12일이나 뭐 이때쯤 해서 이제 구속 기소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전에 변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단이 그 18명씩이나 되는 호화 변호인단이죠. 이 변호인단이 구속적 부심을 신청하겠다고 합니다. 뭐 건강 문제를 들어서 구속적 부심을 신청하게 되면 지금 송경호 부장판사가 다시 이 구속적 부심을 맡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맡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명재권 판사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아니 저 동생 구속영장을 어이없게도 기각한 그 명재권 부장판사가 다시 구속적 부심을 맡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뭐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영장전담판사 4명이니까 4명인데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하거든요. 2명이 그 다른 2명이 맡을 가능성도 있다. 아마 이번에는 그 구속적 부심을 명재권 부장판사가 맡는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낙 명백한 사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명재원 부장판사가 눈 딱 감고 적부심에서 풀어준다? 풀어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우선 검찰이 정경심 교수로부터 확보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휴대전화, 노트북, 사라진 노트북 그 다음에 그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씨 증언에 따르면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 갔을 때 거기서 휴대전화 공기계를 꺼내서 야 이거 유심칩을 어떻게 갈지 이 얘기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일종의 대포폰인데 그것도 확보 못했습니다. 그러면 나가면 만약에 정경심 교수를 풀어주면
이 사라진 노트북을 어딘가로 또 숨기거나 아니면 영원히 없애거나, 그 다음에 휴대전화 부분, 이 부분도 또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휴대전화 공기계 이 부분도 또 조치를 취하고, 완벽하게 증거인멸을 하는 기회를 주는 셈입니다. 그런 기회를 과연 구속적 구심에서 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또 막아야 하는 그런 1차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구속적 구심에서 풀어주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워낙 호화 변호인단이다 보고, 그 다음에 전관예우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 18명에.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여기서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속적 부심이 아마 1차 관문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국 전 장관을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건 뭐 말씀드렸듯이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미공개 정보를 그 이용한 주식 매입, 요거 말고 네 가지 혐의가 이제 정경심 교수와 다 연관되어 있죠. 하나는 본인의 단독 혐의입니다. 서울대 허위 인턴 증명. 뭐 이거는 거의 드러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단국대 장영표 교수 아들도 검찰에 가서 이미 다 나 허위라고 생각한다, 본인도 허위라고 생각한다 하는 걸 저 진술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뭐 요거 하나 가지고 전직 장관을 뭐 구속시킨다? 뭐 그러기에는 좀 미흡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상. 그러니까 요거 외에 두 번째가 이제 바로 증거인멸의 공범이냐 아니면 뭐 방조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방배동 자택의 그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당시에 그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씨가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을 공범 관계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방조 관계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동양대 최성애 총장과 통화하면서 우임했다고 얘기해달라고 종용했다는 부분. 뭐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 전관은, 조 전 장관은 다 부인하고 있지만, 그거는 최성애 총장이나 김경록 씨 증언을 통해서 다 저는 어느 정도가 입증이 된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증거인멸의 공범이냐 아니면 증거인멸의 방조범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만 남아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도 아마 유죄를 입증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옹동학원 관련이 있는데, 이거는 뭐 아직까지 드러난 사실로서는 조국 전 장관이 얼마나 개입돼 있는지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우선 조국 전 장관 동생이 아버지를 상대로, 웅동학원 이사장이죠,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송을 벌였는데 그 소송에 웅동학원이 대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무대응을 함으로써, 변론을 포기함으로써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그 소송에서 승소를 합니다. 그래서 채권을 확보하게 되죠. 근데 그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은 이 웅동학원의 이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했을 거 아니냐 하고 이제 의심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웅동학원 재산을,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소송을 제기하는데, 그 소송에 대응하고자 하는 문건이 있습니다. 그 문건이 방배동 PC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그 문건을 적어도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이 만들었거나 아니면 본인이 열람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조국 전 장관을 상대로 물어보면 관여 정도가 드러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다 드러난다면,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도 구속을 피할 수가 없을 텐데, 지금 웅동학원 요 두 건 정도는 아직 관여 정도가 지금 어느 정도나 돼 있는지가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적으로 수사를 할 텐데, 아마 뭐 빠르면 이번 주말 아니면 내주 초나 뭐 이쯤 해서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쯤이면 이제 그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차 구속기간이 거의 이제 끝나는, 앞으로 열흘 뒤니까, 오늘 24일이니까 뭐 11월 초쯤에 끝나지 않겠습니까? 끝나는 그 시점 이전에 아마 조국 전 장관을 불러서 이 부분을 검찰이 물어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조국 전 장관을 사법처리 수준을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정경심 교수는 11월 11일이나 12일쯤 해서 이제 구속 기소를 할 것이고, 그러면 아마 이제 이번 주 말이나 아니면 다음 주 초쯤에 조국 전 장관을 부른다면, 뭐 대략의 경우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부를 겁니다. 근데 한 번 부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사법처리 수준을 결정할 텐데, 결정할 때 자, 구속이냐 아니면 불구속 기소냐,
최소한도 불구속 기소까지는 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불구속으로 만약 기소한다고 하면 오히려 정경심 교수에 앞서서 또는 거의 동시에 불구속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고, 앞에 만약에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 매입 이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 그러면 한 번 정도 더 부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구속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상황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그런저런 과정이 있으면 대략 한 11월 중순 정도면 이 수사는 끝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11월 12일, 11일 내지 12일이 정경심 교수 그 구속 만기니까 그때 구속 기소를 하면 그 즈음에 아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법 처리 수순도 다 결정이 돼서 동시에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그걸 마지막으로 이제 검찰의 손을 떠나서 법정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법정으로 넘어가면 뭐 대개 1심 판결이라는 거는 대략 6개월 정도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만약에 중순쯤에 그 법정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12, 1, 2, 3, 4, 5 내년 총선이 4월 15일인데 아마 총선 즈음해서 또는 총선 이후에 법원이 1심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물론 이제 또 뭐 다툼의 여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단이 뭐 워낙 호화군단이다 보니까 이제 시간을 좀 지체할 수도 있겠죠.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이나 이런 쪽에서 봐도 그 6개월이라는 거는 뭐 판사들이 흔히 프로그램적 규정이라고 그래가지고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 조금 늦춰질 가능성도는 있습니다만, 여하튼 내년 총선 즈음 또는 총선 직후에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검찰은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